운동 지금 생각하셔서 오신 거죠?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일단 해서. 일단 들어오세요. 네. 아, 네네. 일단 옷을 한번 골라보실게요. 난감하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네. 저랑 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색상이거든요. 아, 이렇게 작은 복부, 거예요? 네네. 복부살도 좀 잡아주고. 아, 네. 맞을까요? 네네.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시겠어요? 아유. 야, 저 선생님 모지시네. 근데 왜 저런 걸 입는 이유가 내 몸을 확인하기 돼요. 위해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 네네. 선생님. 네네. 갈아입으셨어요? 네, 늘어나긴 했는데 네. 같은 게 맞아요? 와, 진짜 제작진 이거 확대한 거죠? 확대한 거 아니야? 저 늘린 거 같은데? 네, 왜 예현이 언니만 늘려? 너무 이거 비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 혹시 이 아줌마 몸이랑 네네. 이 선생님의 처녀인 몸이랑 상태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당연히 다르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저 애기 모양도. 둘 있어요. 에? 애기가 둘 있어요? 애기 둘 있으세요? 애기 둘. 초등학생 딸 그래요? 이야 하나만 더 났을 뿐인데 그래 체질이 안 찌는 체질이었겠죠 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 둘 다 한 20kg씩 쪘었어요 둘 다 한 20kg씩 쪘었어요 할 말이 없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어 저도 20kg 20kg 찌셨어요? 20kg까지도 안 쪘는데? 아. 난 왜 이런 거야? 이게 또 제가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위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모유수유 안 했겠죠 선생님은 모유수유 안 하셨죠? 첫째 16개월하고 둘째 15개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자고 연결이 안 돼 지금 막 치고 들어갈 아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빈틈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어 있을 건데 분명히 다 애들이, 하셨어 애들이 분유를 아니 어떻게 하나라도 내가 더 좀 솔직히 변명거리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다 하셨으니까 아 진짜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왜 그동안 왜 못했어? 진짜 뺀 시간이 없었던 걸까?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남편 말이 맞네요. 할 말이 없네.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이채널.